대구은행이 지자체가 투자한 펀드가 손실이 나자 불법으로 원금을 보존해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펀드는 당연히 손실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데 대구은행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은행 정기 예금처럼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은행은 2008년 30억 원짜리 펀드를 수성구청에 팔았습니다. 펀드가 손해 나자 대구은행은 2014년 6월에 수성구청 펀드 손실원금 12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5년치 이자도 챙겨줬습니다. 펀드에 투자 유치하고 정기예금처럼 이자를 준 겁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자 정도까지 해서 보전된 건 맞습니다. 아, 은행 이자까지 해가지고? 수성구청은 펀드에 가입할 때 손실이 나면 원금과 예금 이자를 주겠다고 대구은행이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잘못되면 돈을 담으라도 이익은 남아도 지가 갈 수도 없는 건데 그 일을 왜 하겠어요? 대구은행은 임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12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서 갚아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약속은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은행이 해마다 5천억 원에 이르는 수성구청의 공공금고를 맡고 있다 보니 펀드 실적 때문에 무리한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당시 수성구청 펀드 투자도 문제투성입니다. 위험이 높은 투자를 할 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금과 이자를 받고도 구청 예산 결산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투자 손실을 감추려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대구은행을 상대로 자본시장 통합법 위반을 검토하는 동시에 구청도 법규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